안녕하세요. 스포츠니어스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 제재로 카타르 알두아일에서 방출된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스트라이커 한광성에 대해 짧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광성은 북한 축구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1998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23살인 한광성은 만 18세이던 2017년 이탈리아 세리에 칼리아리 칼츠와 프로계약을 맺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북한에서 나고 자란 한광성을 칼리아리와 연결해준 사람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라치 전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라치 전 의원은 유럽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동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라치 전 의원이 칼리아리와 한광성, 그리고 북한 남북 사이에서 주선자 역할하며 한광성의 칼리아리 행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2019년 여름 한광성은 이탈리아 최강팀 유벤투스로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올 1월 카타르 알두아일 SC로 이적했습니다. 이탈리아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알두아일은 한광성을 영입하기 위해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약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알두아일에서 한광성이 보여준 활약은 준수했습니다. 한광성은 알두아일 소속으로 공식 경기 9경기에 나서 3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광성은 최근 외화소득을 올리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2397호 결의로 인해 카타르 정부로부터 노동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비자가 만료돼 알두아일을 떠났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광성은 올 1월 431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0억 5,900만 원에 알두아일과 5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1년치 연봉으로 산환하면 한광성은 1년에 약 1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알두아일과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억소리 나는 연봉이 모두 한광성이 몫이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전문지 마르카는 지난 1월자 보도에서 한광성의 연봉 중 1,600유로, 즉 우리 돈으로 약 22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이 모든 한광성의 연봉을 가져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한광성의 에이전트 측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한광성을 포함한 외화소득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안보리 제2397호를 체결한 이유는 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 당국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광성은 유엔의 제재로 인해 야심차게 시작했던 알두아일 생활을 8개월 만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편 카타르를 떠난 한광성의 거친 오리뮤중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한광성 역시 외국 리그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